안녕하십니까. KTV 국제컨퍼런스 인터뷰 진행을 맡은 연합인포맥스 취재본부 이민재 기자입니다. 오늘 연사로 시미리아 국제결제은행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결제은행 아시아 사무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헤드로 있는 신민혁입니다. KTV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의 추이에 대해 신흥국 현지 통화 시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선진국 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앙은행들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2008년에 리먼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고,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전 금융 상황은 어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기업의 자금 조달 중 은행을 통한 차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추세는 지난 20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밖에 있는 차입자들이 2000년 이후에 미 달러로 차입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미국계 은행 및 미국 밖에 위치한 비은행 기관들이 미 달러로 차입한 금액이 각각 2000년에 약 3조 달러에서 2019년에 12조 달러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금융권과 기업의 달러 차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엔 채권 발행과 같은 직접 자금 조달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까? 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정부, 특히 기업들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늘렸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또 하나의 눈에 띄는 변화는 신흥국 정부가 외화 채권을 통해 차입하는 비중이 줄고 현지 총화 채권을 통해 차입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도표의 왼쪽 패널을 보시면 주요 신흥국들이 2008년, 18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정부 채권을 현지 통화로 발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신흥국들이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 씬, 즉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로 차입을 하지 못하여 미 달러와 같은 외화로 단기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극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도표의 오른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이상의 신흥국들의 국내 현지 통화 채권 시장에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그럼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화가 아닌 현지 통화 채권 발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신흥국들이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현지 통화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고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등급도 괜찮은 신흥국의 국내 채권에도 국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흥국 관점에서 보면 현지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통화 불일치 및 만기 불일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신흥국의 현지 통화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그들의 부채는 미 달러 또는 유로인 반면 자산은 신흥국 현지 통화가 되어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신흥국 차입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통화 불일치가 이제는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신흥국 통화가 절하되는 경우 외국인 채권 투자자는 달러화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평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신흥국 채권을 팔게 되고 이로 인해 신흥국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도표의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채권의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인 2020년 상반기에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더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율과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 가격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현지 통화 기준 수익률과 미 달러 기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이 도표의 좌측 상단 패널을 보시면 신흥국 채권 금리가 변동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 달러 기준 수익률이 현지 통화 기준 수익률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빨간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보다 더 경사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간의 관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 혼란이 심했던 2020년 초에 환율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두 라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유사하나 경사가 더 심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환율 변동이 채권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외국인 채권 투자 금액의 유출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좌측 하단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환율 변동이 채권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2020년 초에는 우측 하단의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과 유사하게 환율 변동이 채권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환율과 금리 간의 연결고리가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엔 선진국과 신흥국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에 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발발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 대응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중앙은행들의 정책 대응 규모가 상당히 컸고 대응 속도가 아주 빨랐으며 대응의 범위가 넓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이 단순히 금융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및 가계 부분에까지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재정당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여 집행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위기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코로나 위기를 맞아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이 도표의 왼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7개월 동안 GDP의 약 4%에 달하는 자산을 매입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2개월 이내에 GDP의 13%에 달하는 자산을 매입하였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약 80주 동안 캐나다 중앙은행이 5번의 정책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올해 초에는 10주 동안 10번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 통화 정책 외에 다른 방식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통화 정책 외에도 많은 중앙은행들 및 감독기구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기관들이 민간 부분에 더 많은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민간 부분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였으나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대출이 증가하였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조정하고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공급하는 것 외에도 기업 및 가계 부분에 직접 신용을 공급하고 정부 채권 및 기타 자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중앙은행 패널을 보시면 2020년 2월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을 기업 및 가계 부분에 공급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008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정부 채권을 매입한 것을 오른쪽 패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채권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2020년 3월에 전 세계적으로 현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거의 모든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고자 자산을 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량의 채권을 매도함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같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은 효과를 거뒀습니까? 왼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3월 중순 이후에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4월 이후에 채권 금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달러 수요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부응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각국
중앙은행들과 어떤 조치에 나섰습니까? 비슷한 시기인 지난 3월에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초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 연준은 3월 중순에 매우 신속하게 기존의 스왑 라인을 가지고 있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과의 스왑 라인 규모를 확대하고 또 2008년에 스왑 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여타 중앙은행들과 다시 스왑 라인을 개설하여 달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달러 공급으로 국제시장에서의 달러 조달 여건이 급속히 안정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였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 대응 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왼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자산규모가 급증했는데 이는 오른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보인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전의 위기들과 비교하여 이번의 위기가 다른 점은 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공공부분 자산을 매입했으며 일부 중앙은행들은 민간부분 자산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앙은행들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신흥국 중앙은행들 자산 매입 규모가 대부분 GDP의 1에서 2% 미만으로 작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목표가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채권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회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조치나 정책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위기 때와 비교하여 이번 위기의 다른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자본 유출을 겪지 않고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표의 왼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6월 사이에 신흥국 중앙은행이 상당 규모로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동시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던 당일에 신흥국의 10년 만기 현지 통화 채권 금리가 약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되었고 6일 후에는 최고 25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등으로 자국의 통화로 발행된 채권과 달러로 발행된 채권의 금리 변화는 각각 어땠습니까?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채권금리를 낮춤으로 인하여 신흥국의 달러 표시 채권 금리가 최근에 장기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고 신흥국 현지통화 채권 금리 역시 최근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신흥국들을 국가별로 보면 터키를 제외한 모든 신흥국들의 달러 채권 금리가 지난 3개월간 하락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위기들과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지난 3월에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급격히 빠져나간 이후에 지난 6개월간 채권 투자 자금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앙은행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기존의 금융 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하여 부채, 특히 정부 부문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정부 채권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큰 규모의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은행 관점에서 궁극적인 과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유동성 위기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위기로 바뀌게 되면 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욱 작아지고 은행들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력도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향후 중앙은행이 직면한 또 하나의 리스크는 피스칼 도미넌스입니다. 피스칼 도미넌스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재정 당국의 자금 조달 수요에 종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스칼 도미넌스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라고 봅니다. 지난 몇십 년간 많은 중앙은행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분리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것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가계 및 중소기업 부문, 즉 마지막 단계까지 자금을 공급하였는데 이처럼 중앙은행이 실물 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국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투자 심리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대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정부 재정 정책에 종속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시장 심리를 관리하되 독립성을 지나치게 포기하지 않는 등 적당한 선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위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